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요리야. 응? 내가 초등학교 간다고 아빠 가서 준 가방이다. 오, 좋겠다. 아빠가 내 건 없대? 뭐야, 넌 나중에 초등학교 갈 때는 받겠지. 난 초등학교 가려니까 이 가방이 있어야 되지롱. 좋겠다. 나도 가방 받고 싶다. 아유, 내 정신 봐라, 내 정신 봐라. 아유, 내일 유루루. 아유,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지. 아유, 준비물을 챙겨줘야 되는데. 아유, 또 깜빡할 뻔했네. 아유. 아유, 봄새 일어났어? 나는 자랑스러워. 가방! 나의 가방! 야, 봄수야, 오늘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이잖아!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 요루루, 그 뭐야, 내일 학교,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그 책가방 싸는 거 도와달라고. 아, 책가방? 아, 맞다, 요루 책가방 없지? 책가방 없어? 요루 없잖아! 그러네. 요루야! 요루야, 일어나봐! 요로로 요로로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 왜 일요일인데? 내일 학교 가야지. 내일 학교 가려면 준비물 싸야 될 거 아니야. 나 유치원생인데 왜 학교를 가? 무슨 소리야, 너 초등학생이야.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입학한단 말이야. 초등학생이라고? 맞아. 요루야, 너 책가방 있어? 있으면 줘봐. 아빠가 준비물 챙겨줄게. 나 없어. 뭐라고? 아유, 나 없어. 진짜 없다니까. 내일 입학하는데 이거 책가방도 안 샀어? 아유, 안 되겠다. 아빠 따라가서 책가방 사러 가자. 와, 새 가방이다. 나 잊지롱. 봄수야, 네가 그래 초등학생이니까 따라와가지고 요루를 좀 골라줘. 좋아서 내가 선배로서 가방의 위험을 보여주지. 그래. 지금 봄수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럼. 어엿하네. 아니지, 초등학교 3학년이지, 이제. 아니야, 유급당했어. 아, 그래? 그래, 요루, 오늘 어떤 좀 책가방 사고 싶어? 말해봐, 아빠한테. 아빠 다 갈게. 나는 가방에서 그거 있잖아. 뭐, 가방에서 뭐가 나오는데, 뭐가? 예쁜 캐릭터 막 그려져 있고 막 퍼플을 달려 있고. 그 잉여맨 유튜브에 나오는 잉여맨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가방에. 오, 맞아. 내 캐릭터도 못생겼어. 네, 어쨌든 야, 여기 가방 가게라고, 여기가. 여기서 가방 사자구나. 히어로. 가방이 엄청 많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가방 사러 왔는데. 네. 저희 딸이 내일 초등학교 입학하거든요. 그 이쁜 가방 좀 사러 왔어요. 네. 네. 저 가방 좀 둘러봐도 될까요? 예, 천천히 둘러보세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네. 예. 요루야. 일로 와봐. 이렇게 무난하고 약간 회색빛이 나는 이런 가방은 어때? 싫어! 왜 싫어? 이거 너무 칙칙하잖아. 너무 싫단 걸 원해. 요루가 딱 마음에 드는 거 찾았다. 여기 뒤에. 이거. 싫어! 아빠 닮았어. 너 닮았거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딱 핑크색이 너구만. 아빠 닮았거든. 야, 봄수야. 저는 가방 진열장입니다. 그렇군. 요루야, 여기 빛나는 가방은 어때, 이거? 빛나는... 싫어! 너무 튀어! 못생겼어, 디자인도. 그럼 이 가스 가방은? 싫어, 못생겼어, 무섭게 생겼어. 그러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절대 젖지 않는 스폰지 가방. 아니야, 물을 흡수하니까 젖지 않을까? 그러면은 봄수랑 커플 가방 할래? 노란색으로? 싫어! 그러면은 응아 색깔은 어때? 싫어! 요리야. 요리야. 그럼 나는 어때? 빠밤. 봉수를 메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은 요리야, 저기 위에 절대 부셔지지 않는 옵시디언 가방은 어때? 너무 무거워. 그런가?
아, 한번 매볼까? 얼마나 무거운지 봐야겠네. 아유. 어, 저리 쓰다. 어, 이거 너무 무거워. 어, 이거 너무 무거워. 어, 짱 무겁네. 이거 어떻게 메고 다니라고. 아, 저 보라색 가방은 뭐지? 아이, 촌스러워. 아, 자, 아저씨, 저 보라색 가방은 뭐예요? 뭘로 받는 거예요? 어, 이 보라색 가방이요? 네. 네, 이거는. 아, 알겠다. 이거 오래돼서 곰팡이진 거죠?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아이고 네. 저것도 유물이라고 유물. 아예예 예. 아, 요리야 그러면 이 호박 가방은 어때 이거? 여기 싫어 뭐 싫으셔. 어? 요리한테 딱 어울리는 거 찾은 거 같은데? 어때? 와! 이뻐! 오요 이거 봐라 아유 엄청 이쁘잖아 아유 아저씨 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 깜찍하고 이 핑크색 핑크 빛나는 이 가방. 아 그거요? 그거 예. 50만 원입니다. 요리야. 아,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드네. 왜 내 가방인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드냐? 아 이거는 조금 디자인이 별로야. 빨리 다른 거 고르자. 다른 거 일로 와봐. 아까 예쁘다면서. 아니야 빨리 와. 이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 어여. 아 요리야 이걸로 하자 이거 닭가방 이거 닭 귀엽네 이거 닭 귀여워 그치 귀엽지 이걸로 하자 이거 아이고 이거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거 닭가방 이거 엄청 귀여운 거 같은데 아 그거요 이거는 예. 60만원입니다 아야 요리야 이거 진짜 더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완전 별로야 완전 귀여운데 완전 게임 별로 뭐라는 거니 요리야 마음에 드는 거 없어? 딱 봐봐 나 이거! 이 핑크색 가방? 응 아이 이거 좀 촌스러운 거 같은데 요리야 그러면 터지는 가방은 어때? 싫어! 왜 이걸로 하자 이 가방 마음에 드는데 내가 열심히 숙제하고 가방이 넣어놨는데 사람하고 부딪혀서 터지면 어떡해 살려주세요 아니 옵시디언 가방을 메고 있어서 무거워서 그런 거니? 아 너 무거워 아이고 왜 이런 거 그러니까 왜 메고 있어 야! 진짜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왜 맞는 거야? 맞아 아 요리야 그러면은 아 아까 그 닭가방이 날로나? 아니야 닭가방 살 바에 이거 사지 이거 핑크 색깔이고? 10만원 더 싼데? 그래 아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네 네네네 아저씨 근데 제가 네 그거 이 옵시디언 가방 있잖아요 이거 예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무거운 거 같은데 이거 가벼운 거 맞아요? 어떻게 메고 다녀 이거를 아 이거 잘 메고 다녀요 요즘 초등학생들 한번 메보세요 한번 아 이런 거 껌이지 아 참 키가 작아서 그런가 이거 머리 위에다 맸네 아니야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메고 댕긴대 그렇구나 야 봄수야 요리야 이제 집에 가자 가방도 샀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내가 더 예쁜 거 같은데 당연하지 내 아빠 뒤에서 봐볼게 아유 둘이 가방을 메니까 아주 보기 좋구나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구나 내 가방이 더 이쁘지 맞아 더 이쁜 거 같아 잘 사주는 거 같다 내게 더 비싸 자 이제 요리야 이제 올라가서 학용품 챙겨야지 가방 안에다가 학용품? 초등학생들은 뭘 챙겨야 돼? 나 토깽이부터 챙길래 토깽이 인형이 그래 거기다 챙겨 아빠가 챙겨줄게 아 여기 보이네 그냥 공책 넣어 가방에 공책을 왜 들고 가? 아 가서 이제 공부해야지 그치 봄수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그치 공책에다가 나 가방에 과자밖에 없는데 그래 나도 이거... 가자 아니야 오빠한테 배우지 마 나쁜 거 배우지 마렴 자 그리고 연필 넣어 연필 공책에 써야 될 거 아니야
아, 연필 또. 그리고 요루가 이제 배울 교과서야 이거. 책, 책도 챙기고. 나 읽고 말고 등가책 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선생님한테 혼나요. 이제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가위 준비물이래. 가위? 준비물? 가위도 넣고. 아니야, 지우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우개는 넣을 자리가 없어. 그냥 주머 호주머니 넣으렴. 알았어. 됐다. 어쨌든 요루 내일 학교 가는데 잘 갔다 오고 알았지? 응. 가방 다 쌌다. 봄수야. 응. 내일 요루랑 같이 학교 가. 잘 챙겨줘야 돼. 우리 같은 학교야. 그럼. 짜증나. 오빠 반에 내가 자주 놀러 갈게. 오지방. 왜? 오지방.